안녕하세요. 요두분 궁합 봐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한갑성수를 이렇게 딱 지나면서부터 나한테 어떠한 좋은 일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62세부터.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뭐 어쨌든 뭔가 내가 외로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또 조금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엄마 모든 정을 조금 퍼주는 꼭 하나가 모질라서 그거를 꼭 채워지는 듯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언니의 사주는, 엄마의 사주는. 10이 막 완벽한 숫자라면 내 인생은 9야. 그래서 항상 하나가 부족해, 언니가. 그래서 외롭다거나 우울증도 잘 들어오고요. 대답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느지막이 내가 지금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끝까지 가도 괜찮을지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들어오는 거는 인간의 바람이 불었어요. 인간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잠시 잠깐 1, 2년을 만난다고 해서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계절을 만나봐라 라는 게 있잖아. 근데 요즘 항상 뭐 원체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있어서 만났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내가 편해야 되잖아. 예. 고생이 하기 싫어. 언니가 평생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내가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뭔가 짐을 확 끌어안고 등에 짊어지고 그러고 살아왔거든요. 사실 엄마를 보면 좀 짠해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급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불쌍하다 소리밖에 안 난다. 솔직하게 엄마를 보면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좀 자리를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짠해요. 미안하지만 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아빠도, 이 대주님도 어째 보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있겠노? 그냥 고생시키려고 여자를 만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인복이 자꾸 꺼지는 거야. 복이 없어. 사람 복이. 의리도 네, 있고, 맞습니다. 의리도 있고, 네. 정말 사람이 선하고 예. 착하고 예. 성심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성격이 불같아요, 이 사람. 도 아니면 뭐 요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씨 기주님을 만나서 진짜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예, 노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 젊은 시절에 한 가닥 했을 정도로 그냥 진짜로 한량의 사주예요. 한량의 사주. 그러니까 뭐 돈을 썼든 돈잘 벌었더라면 돈을 썼든 뭘 했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본인을 만나서 그나마 자중하고 살아가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예. 근데 언니가 고민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예. 그런 기운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걸 믿고 저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 그런 고민들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언니야 헤어져라 이렇게 할 만한 큰 건덕지가 없어. 이 아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야. 지금 바람 펴. 그러면 내가 헤어지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엄청. 예.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끼리 나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외로운 사람들끼리 나이 이제 느지막이 이제 뭐 나이 들어갖고 만났는데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돈 많은데 어쨌든 뭐 다시 시집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도움도 받고 조금 소소하게.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근데 하는데 이 아빠야가 어쨌든 안 되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예, 맞습니다. 오히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예,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편에 서면 예. 언니야 고생하지 말고 예. 아빠랑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또 사람이 좋다 보니까 예. 예. 또 남자 편에 서서 봤을 때는 예. 그래도 좀 맞춰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 자 우리 신에서는 예. 고생하지 마라. 너무 힘듭니다. 응? 오늘도 너무 피곤해서 제가 이게 이긴 줄 모르고 박카스를 제가 박스대기로 사가지고 다른 집에다 주고 왔습니다. 잘했어. 거기에도 보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저게 주소를 잘못 가르쳐 그래, 줘서. 저 얼마나 열받겠노, 예, 딴 그냥. 데 주고 좀. 뭐 돈이라도 있으면 택시라도 타고 오겠는데 대중교통 막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예. 그자. 양산에서 씨가 빠질 줄을 어째야 되노, 예. 그자. 아침 9시 50분에 나서가지고 이때까지 저는 뺑뺑. 5시 반에 나왔어요. 5시 반에 이 촬영한다고, 예? 머리도 이렇게 지친 것 같아 가서 하고, 예? 뭐 하는 거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어쨌든 제 부산에 복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연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너무 힘주고 살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예, 맞습니다. 너무 내가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알더라고요. 살아남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산다는 걸좀 알아주더라고요. 부드럽게 이제는 좀 풀고 사셔도 되는데 고생은 내년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서히 내가 엄마 습이 되다 보면은 이 긴장을 하고 살다 예, 보면 네. 아픕니다, 네. 너무 이걸 풀면 아프거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살다 보면 내가 긴장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왔다 해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습이 되다 보면. 그래서 나할줄 아는 사람이 더 유연하게 더 가는 법이잖아. 자연스레 가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이제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굳이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가지고 뭐 나가야 되는 군형이 있다 보니까 그지? 뭐 양쪽으로 뛰다 보니 더 힘들고 버거워지고 또 나이는 들어가고 그죠? 근데 뭐두 개를 하는 날이 있으면 한 개만 하는 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점점 줄이세요. 줄이고 엄마를 위한 조금 이 아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엄마를 예외가 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살아가니까. 뭐 얼마나 돈이 얼마나 나간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좀 투자를 하고 사세요. 하지도 않고 살았다 엄마. 예, 그냥. 그냥 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빨라야 아니, 돼갖고 찍어 바를 여유도 없이 그러니까 찍어 있잖아요. 발라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찍어 발라야 되니까 그 화장품을 사는 거지. 원래는 엄마가 화장품을 사고 사치를 하고 이걸 아예 안 하는 거다. 나가야 되니까 옷을 사갖고 입는 거지. 지금 어? 맨날 입고 있는 바지 입고 다니고, 맨날 나가야지. 입고 있는 티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엄마를 위해서 좀 살아라고. 그게 부드러워지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게 엄마 자신을 위해서 안 살았잖아. 쇠가 빠지게 일만 했다고. 소띠도 아니고 무슨 범띠가 돼가지고. 진짜. 근데 아휴, 도와줄 만도 했는데 왜 이렇게 엄마 참큰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는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했었는데 이 남자를 만나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좋고 예, 노력하는 게 보이고 맞습니다. 뭔가 뭐 밀어내야 되겠다. 어쨌든 내년 수준으로 언니한테 인연은 끊어져요. 가면 갈수록 끊어져요. 사람의 인연이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남한테 퍼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작 지하고 밥을 먹을 때 밥, 예를 들어서 찻값도 내가 밥값 밥값 보내고 지가 내면 찻값은 내가 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뭐 그러는데 결국 밖에 나가서 한량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이 아빠라 했잖아. 아까 한량이랬잖아. 그러니까 딴 데는 진짜 막막다 그냥 뭐 호인이지, 그지? 근데 정작 내 사람한테는 아니거든. 내가 딱 떠오르면은 어떤 개새끼가 생각이 난다. 진짜. 그 정도로, 예? 그냥 고생하지 마세요, 더. 이 사람한테 마음 그 주면.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그래, 사랑의 정표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뭐 사랑한다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귀금속도 해주고 아, 그런다던데. 그러니까 자꾸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조금 보세요. 보세요. 그런 사람을 원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세요. 자, 기는 있습니다, 엄마한테. 근데 제가 혼자 이혼한 지 8년 되고 나서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고 싶거든요. 이 나이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보업체에다가 올려놨어? 아니 근데 아니, 이혼하고 바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세번 정도 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업체에서 내가 옛날에 낸 돈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내면은 다시 소개해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다 예, 솔직하게. 못 믿겠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오는 말이 못 믿겠대.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엄한 돈 쓰지 마시고요. 물 흐르듯이 그냥 좀 흘려보내면 뭔가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살아남으려고 힘주고 산댔잖아. 몸에 힘을 준다는 게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한테 맞춰지는 사람들을 막 볼라니까 언니가 긴장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내한테 기인이 발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인이라는 거는요, 돈을 갖고 와서 기인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귀금속 갖다 주고 이게 기인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같이 살면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하루를 진짜 웃으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엄마. 근데 지금 엄마는 먹고 사는 거에 그막 이거에 막 나한테 도움된 사람이 없나? 이런 기인 없나?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하루를 같이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정말 즐겁게 행복함을 느꼈다라는 거, 그 오늘 만났다는 거, 오늘 엄마한테 뭐 어쨌든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도움이 됐다면 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인의 발복인 거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뭐 절로 생긴다잖아. 엄마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한 사람들만 들어온단 말이야. 엄마 마음 자세를 조금 바꿔. 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했어요? 부산 사람들, 나 서울말 쓰는 것도 아닌데 참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풀고 나면, 그래서 내가 요번 연도에 좀잘 풀고 나면 이념 정리가 되고 나면 언니한테는 뭔가 사람이 들고 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혼은 제가 봤을 때 외로워서 내가 한계가 꼭 부족하다 했잖아요. 외로움증 뭐 외로워서 뭔가 자꾸 갈구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다 깨져버려요. 거기 그 나물에 그 밥. 그래서 잘 재혼은 나는 언니한테 찬성을 안 하고 싶고. 나이 들어서 등 긁어줘야 될 나이가 되면 그때 뭐 갇혀서 같이 사는 거지. 혼인신고를 해가 재혼을 뭐 다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주상 좀 많이 그래요. 그리고 엄마 집안에 내가 이렇게 딱 가만히 본게 불줄이 세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렇게 염주를 돌렸는지 이참 언니를 보는데 그 염주가 엄청나게 보여. 그러니까 언니도 아마 친가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막 관세음보 뭐 남이아미타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잖아요. 남이아미타불, 예. 남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예.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손점지를 했을 때 자손들한테 잘 되게끔 비는 그런 기도들을 기도공덕이 있는데 언니한테 이렇게 뭔가 감고 있는 게 뭐냐면 염주가 이렇게 몸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무당집을 떠나서 이 직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무으로 오게 되고 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오게 되는 거야, 언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언니도 무당집을 떠나서 내가 뭔가 마음 편안하게 하려면은 기도도 스스로 이 염주 돌리는 걸로 뭐 신이 내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마음 안정, 내가 편안함을 가지려면 명상이 필요하듯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 나시면 한번 해봐요. 그리고 2년 되는 데가 있으면 자꾸 의논공론하고 뭔가 가서 무릎 제배를 하고 인연을 지었으면 조금 뭐 오래도록 보면서 꼭 뭔가 잘 돼서 인연이 아니라 그죠? 마음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내그 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그 화. 그런 것들은 좀 풀고 지금 언니가 내 얘기하자마자 울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울었잖아. 그런 것들을 또 그래도 퍼내고 나면 울고 싶을 때다 울고 나면 또 속은 시원하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면서 사셔야 돼요. 직성이라는 건. 그게 직성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래. 응? 알겠죠? 봄가을 되면 더 하죠. 이 외로움 중에. 계절에 상관없는데,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목사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동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저는 그냥 혼인신고 하지 말고 동거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찢어지는 걸로. 목사라고? 예, 옛날에 목사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남한테 퍼주기 좋아하고. 아, 그안 맞는 게 느껴지죠? 예. 불교랑 십자가랑 뭐 요새는 그런 게 없다지만, 그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요도 신줄이 있어서 어떠한 신줄이 혼인신고는 저는 생각 안 했는데, 혼인신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안할 경우 20평짜리 임대 아파트 사는데 혼인신고 안 하면은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 내 덕을 보려고 하는 거지. 버리라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의 입장에 서서 나 같으면 버린다고. 버린다기보단 헤어진다고. 그냥 본인한테 돈, 막 도움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있잖아요. 그 아빠한테 지금 남자친구분한테 돈이 생기잖아요. 엄마한테 해주기보다는 밖으로. 100%예요. 예, 그러더라. 그 그러더라. 고생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퍼주더라고요, 보니까. 포주라는 사주인데 뭐 아, 어쩌겠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이웃 주민들 잘 모르는 사람. 목사 신분이어서 그렇겠지. 예, 그게 자기는 희망이고 즐거움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내가 더 불쌍하다고 얘기했어. 한두 번이어야지 그게.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미치지. 예. 그거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거야. 막, 이 다음에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막 그냥 뭐 복받을 그거를 내가 그냥 적금 넣어놨다 생각하고 넘기시고 이별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아, 올해 안으로. 싶어요. 올해 안 해도 내년에 깨져요. 내년에 깨져요. 언제쯤?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드시면 지금이라도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지면 헤어질 수 있지 뭐 엄마 먹으면. 근데 인연 정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더 마음이 없어. 쓸쓸해지기 전에 또 슬슬 그가 쌀쌀해지고 뭐 그런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운기는 어쨌든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 어쨌든 내년에 운기는 들어오기 시작해 돌거든요. 근데 내년에 언니 인간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게 보이고 사람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자꾸 다쳐요. 내년이 언니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왜? 한 번에 맞으면 아프다, 얘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빰때기를 맞더라도 한 번에 탁탁탁 맞는 거, 탁탁탁 맞으면 아플까, 얘가. 네. 한 차례씩 맞다 보면 아픔도 모르듯이 네. 정리를 그렇게 하나씩 해서 가는 게 맞아요. 빰때기는 설말로 뭐죠? 뺨. 어쨌든 덜 맞아갔으면 좋겠어. 바람이든 뭐 아픔이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들어온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마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